내는 누구인가? 내는 이혜인인가, 이지인가? 이제는 크게 상관이 없다. 내는 이혜인이기도 하고, 이지이기도 하다. 시골집 다라이에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도시에서 이쁘게 차려입고 피아노를 치기도 한다. 그렇다. 내는 과거에 이혜인으로 활동을 했던 롤코녀 이지다. 10년 전, 그리고 4년 전, 그리고 다시 오늘, 내는 맥심에 오게 되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 맥심과 내 인연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암튼 시골집에서 때를 밀다가 섭외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면서 사진 촬영을 할 생각을 하니 설레이지 싶다. 암튼 오랜만에 맥심 현장에 왔다. 몇년 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이 보인다. 카메라 사진 작가님, 그리고 에디터님, 참으로 오랜만이다. 내보고 얼굴이 좋아졌다 칸다. 시골 공기를 조금 들이키고 왔더니 좋아졌나 싶다. 오늘의 컨셉은 내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었다 칸다. 시골 여자인 매력을 뽐낼 때가 왔다. 나의 다라이 목욕신에서 영감을 받았지 싶다. 세트장을 보니 그럴듯하다. 물론 내 고무다라이 감성까지는 못 따라오겠지만 도시에서 이 정도면 떡을 치지 싶다. 내 영감을 표현해본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홍백기, 그리고 나의 유튜브 도전기. 그 도전기에서 노브라로 피아노를 치는 이지로 화제가 되고, 그 이후로 시골 여자의 꼭지 목욕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내는 다시 유튜버로 태어났다. 롤러코스터와 연기 활동을 하면서 왜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냐는 질문을 받는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원래 사람 사는 것이 마음 먹는 대로 되든가. 나의 발연기도 발연기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엇박자로 맞아떨어지면서 공백기가 생겼다. 그렇지만 내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내 성격과 잘 맞지 싶다. 유튜브는 내 꼴릴 때 일을 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창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는. 내 창작물이 너무 자극적이라 해서 수익 창출이 금지가 됐다. 그래서 한번 절망을 했지만, 그래도 내는 이 일이 참 재미가 있다.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는 이유는 꼴리고 싶어서이다. 사람들이 맥심을 보는 이유도 꼴리고 싶어서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은 더 음지로 가게 돼 있다. 그리고 내는 내 이런 활동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더 막장 드라마스러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 유튜브 영상이 훨씬 건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랑가 싶다. 그래서 내는 계속 내갈 길을 갈 기다. 할매 할배들이 아는 그 믹스 커피 맥심이 아니다. 이 맥심은 우리들을 꼴리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다. 잘 모르면 2월호 맥심 잡지를 사보거라. 그럼 알게 될 것이다.